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대 과학의 승리랄까요? 예. 이렇게 그 봉투 안 옛날 편지인데요. 봉투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접혀 있는 편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읽어냈다는 소식이거든요. 뜯지 않고 뜯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 참 신기하죠? 어떤 기술로 사용해서 이런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개봉 전의 17세기 서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접혀 있는 게볼수 있죠. 근데 접히다가 이제 종이 같은 거는 부스러져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잘못해서 부스러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읽어내는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거 같습니다. 가상 개봉한 17세기 서한. 이거를 지금 가상 개봉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접혀 있네요. 약 300년 전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근세 유럽의 편지를 봉인을 뜯지 않고도 첨단 X선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야,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유물 중에서 좀 파손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X선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상태를 살펴보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거의 일상화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지에도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더 신기한 게 이렇게 X선으로 이렇게 해서 편 것처럼 접혀 있는 거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읽었다는 거 대단하죠. 당시 유럽에서는 지금과 같은 편지 봉투가 사용되기 전으로 편지지 자체를 복잡하게 접어서 안에 내용을 볼수 없게 봉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서한은 개봉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컸다. 근데 이런 편지일수록 중요하겠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숨기려고 그랬겠죠. 자기가 따내는. 그래서 MIT 도서관의 보존 처리 전문가 자나 담브로기오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X선 마이크로 단층 촬영 스캐너를 이용해서 봉인을 뜯지 않고 편지의 내용물을 파악한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 내용이 궁금하네요. 이 스캐너는 퀸 메리 대학 연구진이 치과 연구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종이와 양피지에 잉크로 쓴 글자에 포함된 미세한 금속 성분을 포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의료용, 무슨 우리가 뼈 부러졌을 때 이럴 때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의료용 컴퓨터 단층 촬영과 유사하지만, CT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X선을 이용해서 겹겹이 접은 편지의 3차원 이미지를 만들고 접힌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글자를 읽어내므로써 편지를 개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대단하네요. 아, 진짜 대단하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서 1680년부터 1706년 사이에 유럽 각지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낸 2600통의 서한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우체국장 부부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브리엔 소장품의 서한들을 가상 개봉해서 읽었다. 이 사람은 이 우체국장 국장 왜 그러냐? 왜 제대로 배달하지 않았을까? 그죠? 브리엔 소장품은 현재 네덜란드 우편 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이 사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사람은 왜, 예? 그죠? 이 우체국장은 왜 그거를 제대로 배달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고 있었을까요? 참 웃기네. 근데 여러분, 이때 1680년대에서 1706년이면 인도가 무슨 동인도 회사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세계 바다를 누비고 이럴 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와, 이거 봐. 야, 엄청 많다. 와, 진짜 보물상자처럼 생겼네. 이 중에는 1697년 7월 31일 프랑스인 자크 세나크가 헤이그에서 상인으로 활동하는 조카 피에르 르베어에게 친척의 사망 증명서를 요청하는 서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에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팀은 봉인을 뜯지 않고 서한 내용을 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전에는 봉인을 뜯어야만 가능했던 일로서 개봉 과정에서 종종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한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그 가상 개봉을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서한의 원형을 훼손하고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편지를 접는 복잡한 방식까지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편 거군요. 재밌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가?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네요.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네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접해 있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훼손될 가능성이 정말 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저는 이 브리엔이라는 브리엔 이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이 우체국장 부부 이 사람도 되게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요? 뭐 이것도 알아보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정말로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